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쁜 풍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종이를 찢었어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거 이따가 잘 사용할 거예요. 흥분하게 종이. 오늘은 이쪽에 이게 산이 이렇게 낮은 산. 낮은 산이 쭉. 이따가 이쪽에서 좀 높은 산.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산.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산. 산을 이렇게. 일단 하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늘.
설사. 더운데 설산을 보니까 시원하죠? 아유 시원하다.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보시죠. 항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쉽고 풍기 멋있어요. 여러분 진짜 나 그림 엄청 잘 그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 점점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옆에까지를 또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재료도 거의 안 들어가죠. 그렇다고 제가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도 좀 있어요. 팔찌도 있잖아요. 그죠? 금은 아니지만 팔찌도 있고 이런 걸 하면 예쁘겠다. 그죠? 아, 미치는 거 아니면 좀 키워줘야 되겠네요.
거죠. 뭘로 뭘로 관리해야 더 부가 되는 거죠.
풍경을 이렇게 멋있는 풍경이 됐어요. 보면 좋아요. 날씨 더워지죠? 네, 시원한 풍경을 보면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세요. 끝. 아, 새 그릴까요? 새? 맞아, 새. 새가 어떨까요? 항상 새가 있으면 좋죠. 갈매기처럼 뭔가 그렇죠? 새가 끝. 굿바이.